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왕관 앵무새를 알아보려고 해요.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왕관 앵무새라고 한대요. 이 친구들은요, 길들이기가 아주 쉽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예쁜 외모를 갖고 있어서 반려조 중에서는 인기가 많은 종이에요.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친구가 누구냐고요? 요 옆에 모란 앵무새들이에요. 왕관들은 이렇게 커다란 목청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짹짹 휘파람도 잘 부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들을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 보이시죠? 이렇게 왕관 쓴 것처럼 생겨서 왕관 앵무새라고 해요. 이 예쁜 깃털이 우관이라고 하는 깃털인데요. 아주 예쁘죠? 그리고 또 볼을 잘 보시면 볼에 예쁘게 주황색으로 화장을 한 것 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친구예요. 이 친구는요, 지금 이 친구들은 모두 성체 친구들이에요. 크기가 보통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의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친구고요. 자, 이 친구들은 수명이 보통 한 10년 정도, 10년 이상 정도 알려진 친구들이래요. 자,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가요, 이름이 삐삐라고 하는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삐삐라고 하는 친구고요. 2014년도에 태어났어요. 그래서 우리 사람 나이 먹이듯이 먹이면 얘는 6살 된 친구, 이제 곧 7살이 될 친구죠. 여기 이 친구는 예삐라고 해요. 이 친구는요, 똑같이 2014년 정도에 태어난 나이가 6살, 이제 7살 된 친구고요. 이 친구는 따꿍이라고 해요. 이 따꿍이는요, 이 예삐가 엄마고요.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우리 야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. 야리와 이 예삐의 아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가 직접 엄마 아빠가 놓은 알을 부화시켜서 이렇게 따꿍이까지 태어났답니다. 이 우리 예삐가요, 알을 한 5개 정도 낳았는데요. 거기에서 2개가 정확하게 부화가 됐었대요. 그래서 제가 매일 이유식을 먹이면서 키운 친구예요, 이 친구가. 지금 나이로는 3살이죠? 자, 이렇게 되고요. 이 친구는, 이 삐삐는요, 그냥 이 가족과 같이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삼촌이에요. 예쁘죠? 그런데 여자친구인 줄 알았죠? 남자친구랍니다. 자, 이 친구 삐삐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자, 잘 보십시오. 제가 손만 내밀어도 우리 삐삐는 찰싹 이렇게 저한테 올라오는 친구고요. 자, 이 친구들은요, 이렇게 무리 지어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작은 무리를 짓기도 하고요, 큰 무리를 짓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작은 소가족, 가족 단위로 이렇게 무리를 짓기도 해요. 자, 우리 삐삐는요, 이렇게 얼굴을 잘 보시면 색깔이 많이 노랗죠? 이 색깔로 인해서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자, 얼굴이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 많이 나타나면 수컷이라고 하고요. 우리 저기 예삐처럼 얼굴에 노란빛이 조금 연한 친구가 암컷이라고 해요. 여기 회색 친구 있죠?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 따꿍이는 얼굴에 노란색이 유독 진하죠? 그래서 이 친구는 수컷인데요. 우리 따꿍이가요, 성격이요, 그렇게 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자, 삐삐 이 앵무새는요, 이 왕관 앵무새는요, 보통은 수컷이 암컷보다 얌전하다?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이 따꿍이는요, 아기 때부터 너무 제가 이유식을 먹이면서 정말 예뻐했어요. 제가 직접 키우다 보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이유식도 먹이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예뻐서 예뻐했더니 지금은 만지려고 하면 벌써 입부터 이렇게 벌리고 저를 쪼으려고 해요. 보이시죠? 이렇게 한답니다.
그리고 이 친구 예삐. 이 예삐는요 아예 손을 타려고 하지 않아요. 애완조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손만 가면 이렇게 도망가 버린답니다. 그 다음 저희 집에서 가장 말을 잘 듣는 삐삐. 이 친구가 삐삐. 삐삐는요 수컷인데요 삐삐를 보면은 얌전한 수컷들이 얌전하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짝꿍이를 보면요 수컷들이 얌전하다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보시면 왕관 앵무새들은요 주로 휘파람도 잘 불고요 애기 때 말을 가르치면 말도 잘 따라하는 친구예요. 이 짝꿍이는 깊은 산골 옹달샘 이 노래를요 휘파람으로 불 수 있는 친구인데요 한번 시켜볼까요? 짝꿍아 깊은 산골 옹달샘 해봐. 보통은 휘파람을 불 때 구애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애교 부릴 때 휘파람을 잘 불어요. 근데 우리 짝꿍이가요 지금은 휘파람을 불지 않네요. 왕관 앵무새들은요 키우기는 너무 좋아요. 사실은 말도 잘 듣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물어도 그렇게 막 정말 피가 날 정도로 무는 친구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키우기는 너무 좋은데 이 친구들은요 단점이 있어요. 몸에서요 파우더라고 하는 약간 사람으로 치면 비듬 같은 거? 비듬 같은 가루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밤마다요 아주 잘 놀래요. 그래서 예민하기보다 밤에 작은 소리에도 잘 놀라기 때문에 갑자기 막 날기 때문에 어디 사립장이 크지 않으면 부딪혀서 다치거나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꼬리 끝부분이 깨끗하지 않죠.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새가슴이라는 말이 이 왕관 앵무새한테 맞는 것 같아요. 정말 새가슴처럼 작은 소리에도 단체로 깜짝 놀래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은 파우더도 많이 떨어지고 잘 놀래기도 하기 때문에 사육장도 크게 그리고 환기가 아주 잘 돼야 돼요. 왜냐하면 파우더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다 보니까 자기도 찝찝할까 봐요. 그래서 바람 목욕이라고 해서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이 막 이렇게 조금 부는 곳에 놔두면 날개를 쫙 펼치고요 바람 목욕을 한대요. 이 왕관 앵무새는요 지능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감성이 높은 앵무새다 보니까 성격이 온순하기도 하고요. 아 잠깐만요. 아이고 야 그 금을 먹으려고 하면 어떡해. 성격이 순하기도 하고 사람을 아주 잘 따라요. 냄새는 별로 나진 않아요.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깃털에서 파우더, 즉 비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나 천식이나 비염에는 키우기가 조금 힘든 친구이기는 해요. 자, 이 친구들은 밥은 주로 곡류 있잖아요. 해바라기씨, 뭐 좁쌀 이런 걸 먹는데요. 가끔씩 푸른 채소도 한 번씩 먹여주면 아이들 건강에도 좋겠죠? 자, 삐삐는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볼게요. 자, 학대에서 한번 보면 삐삐는 여기 보면 콧구멍 보이시죠? 불이 바로 위에 구멍이 콧구멍이에요. 귀는요 태어났을 때 바로 보면 보여요. 귀가 어디 있냐면 이 주황색 깃털 있죠? 거기에 귀가 있어요.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깃털들을 열어봐야지 겨우 보일까 말까인데요. 앵무새가 알에서 딱 깨어나자 말자 배내 털이 있을 때 그때는 털이 복실복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딱 볼 수 있어요. 불이 보이시죠? 사실은 이 앵무새가 물어도 사실은 많이 아프진 않아요. 보이시죠? 입 갖고 장난치는 거. 그리고 앵무새도 혀가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막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서 사실 다른 앵무새에 비해서 조금 더 귀여워요. 손가락 갖고 장난치는 느낌이 있고요.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가슴, 앵무새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주면 앵무새가 자동 반사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보이시고요. 얘도 마찬가지 저번에 뉴기니아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얘도 발톱을 깎아요. 발톱을 깎고요.
이 날개라고 윙컷도 관리를 하는 친구예요. 윙컷도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멀리 비행을 하진 않아요.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. 우리 삐삐가요, 제가 예전에 방심을 했다가 멀리 멀리 날아갔다가 3일 만에 집으로 다시 제가 찾게 됐는데요. 네, 다른 집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 윙컷을 했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는 마십시오. 멀리 날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생긴 저희의 왕관 앵무새 친구이고요. 이 친구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삐삐라고 합니다. 자, 삐삐가 보고 싶다면요, 스마일러에 눌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도 인사해. 감사합니다. 여기 너도 인사해. 감사합니다.